대장, 나 오늘 굉장히 우울한 날이 됐어. 예비군 통지서? 유리한 TV. 예비군 통지서? 조심히 다녀와. 예비군 가는 거면은 일주일 동안 있다 와? 예비군은 가서 뭐해? 그 군복 입고 가? 가서 폼 봐요. 정말 군대를 들어가듯이 옷을 입고 그렇게 다 챙겨 입고 가는 거야? 아, 2박 3일 동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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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 미역국 참 맛있다. 동미창 뭐지? 아, 동어 미참이야? 아, 출퇴근하는 거예요, 동미참이? 아, 나는 군대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비군 훈련도 같이 현역 애들이랑 2박 3일차 하는 게 동원 훈련? 근데 왜 그걸 동원 훈련이라고 해? 동원 지정이, 아, 그 현역 애들하고 훈련하는 게 안 돼서 출퇴근하는 거를 동미참이라고 줄여 얘기해? 그래서 동미참 훈련을 한다.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간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어렵다. 간부 전역이라 그런지 동미참인데 출퇴근이 아니라 이병 훈련이더라고. 이병 훈련? 이병 훈련은 또 뭐야? 너무 단어가 어려워. 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생소해요. 처음 듣는 단어들이라 동미참, 동원 훈련, 이병 훈련 막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군부대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는 거? 그러면 군부대에서 먹고 자고 해주면은 그 음식 같은 것도 다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이잖아. 첫째 날 아침 일찍 갔다가 쭉 생활하고 3일차 되는 날에 아침에 일찍 보내줘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날 오후쯤에 보내줘요. 아, 그러면 밤새도록 실컷 논 다음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아침에 가서 훈련해야 되니까. 아, 그럼 안 되구나. 군부대에서 뭐 하고 놀아요? 팅커벨 잡으면서 요즘 여름이잖아. 매미가 많더라고. 그래서 잠자리차 하나 들고 갔다 와. 요즘 예비군 훈련 폰을 안 걷어서 펌버건 놀면 된다고? 폰은 안 뺏어가는구나. 그러면 다행이네. 재방송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더운데 군복 입고 있어서 너무 찝찝하다 정도라고? 그 여름 반팔 군복은 없어? 얇은 거 그런 것도 없어? 그래? 더워서 어떡해? 그거는 말해야겠는데? 반바지 해달라고? 그 있잖아, 길거리 돌아다니면요, 동묘시장 같은 데 가잖아. 가면은 군복같이 생긴 막 그런 무늬 있잖아요, 밀리티라운. 아, 저게 그 군복 여름 하복 느낌에서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건가 이 생각했거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런 이상한 망상 마시고 군복 입고 방송해주세요. 군복 일러스트. 군복 입고 방송하면 잡혀가요. 그래? 이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잡혀가? 아니야. 진짜 나빴어. 아, 나 진짠 줄 알았잖아. 이거 근데 괜찮지? 아, 궁금하잖아. 오, 잘 어울리. 나쁘지 않은데? 요즘 군복은 동글동글한 거 아시나요? 동미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동치미 미역국 참 맛있다.